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아름다운 섬진강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. 자, 섬진강을 보면서 백기를 따라 한번 끌어 보겠습니다.
이번 여름 홍수로 인해서 이렇게 나무들이 쓰러지고 그렇습니다. 강 건너 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시죠? 예전에는 요 밑에 나룻배로 건너 다녔습니다. 저곳을 왕래를 했습니다. 괌을 지르는 거죠. 배 가지와 하면서. 개 짖는 소리 들리죠? 강 건너 역시 섬진강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? 이 밑에 길을 옛길로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. 예전에는 이 밑에 길로 다녔는데 이제 홍수로 인해서 빗물이 싹. 와, 이거 뭔지 압니까? 섬진강 갓입니다. 자연갓 아시죠? 자연갓이 지금 엄청납니다. 한번 캐러 와야 되겠습니다. 자연갓입니다. 올해 많이 번졌네요. 근데 이 자연갓은 진짜 뜯어서 잡숴보시면 맛이 다릅니다. 그만큼 좋습니다. 자연갓은 어마어마한 군락을 이루고 있네요. 내 아는 저기 사시는 그 스님은 김장철님은 뭐 섬진강 이곳만 쭉 따라 걸으면서 자연갓을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김장을 담근다고 합니다. 그런데 참 맛있습니다. 자연갓. 자연갓이 엄청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. 이게 예전 다니던 길인데 이제는 이렇게 다 무너져서 다닐 수가 없네요. 섬진강 나루터에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. 짐벌이 막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가고 이래가지고 좀 오늘 매끄럽지는 못합니다. 유난히 그러네요. 자, 여러분에게 유유히 흘러가는 섬진강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촬영하고 있습니다. 햇빛에 반사해서 은빛 물결입니다. 은빛 물결입니다.
자, 여러분 촬영을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숨진강 모습이었습니다. 끝.